자, 대박 유튜버가 억 단위였다면 지금부터는 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조라고요? 예. 조? 네. 오.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물건을 연간 무려 20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홈쇼핑의 꽃, 쇼호스트들 이야기인데요. 쇼호스트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 기록을 여러 갖고 계신 이분의 정체는 누구신가요? 네. 네, 이분 정말 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쇼호스트계 시조세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시조세. 네. 좀 이력을 얘기를 해드리면, 국내 첫 쇼호스트고요. 첫 억대 연봉 쇼호스트. 그리고 홈쇼핑에서 처음으로 명품을 소개한 분인데요. 95년도에 홈쇼핑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셨던 유난히 씨입니다. 아, 유난히 씨. 안녕하세요, 유난입니다. 사실 그게 홈쇼핑 보면요, 쇼호스트 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빠르세요. 굉장히 빠르고 톤도 하이톤이에요. 그래서 뭐 마시면 금방 사라집니다. 막 품절됩니다. 막 계속 이렇게 이런 말투로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맞아. 그런데 유난히 씨는요, 언니가 참 굉장히 친한 언니가 예, 이거 정말 좋고 어쩌고 그러면서 조금 얘기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야 될 때가 전화기를 드는 거야. 차분해요. 나도 모르게. 최초의 억대 연봉 쇼호스트답게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시간당 판매량이 뭐 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유난히 씨는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식품 한 시간에 1억 원! 야. 1억 원의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500만 원치 팔 때 1억을 팔았으면 20배나 높은 기록이잖아요. 네네. 비결이 특별히 있었나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수입한 유기농 다이어트 식품을 파는 건데 유난희 씨가 직접 현지에 가서 영상을 찍어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쇼호스트 최초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 가전제품을 1시간 만에 무려 100억의 매출을 올려냅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유난히 쇼호스트가 판매 기록만 대단한 게 아니라 홈쇼핑 업계에 많은 것을 바꿔놓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걸 바꿔놓은 거죠? 네. 이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이제 판매하는 물건만큼이나 또 더 잘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건만큼이나? 네. 홈쇼핑 로고? 자막? 뭘까요? 손, 바로 쇼호스트, 쇼호스트 소음이 제일 많이 보인다고 해요. 아주 항상 물건을 이렇게 보여줘요. 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게 제품을 이렇게 바르고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모션도 똑같아. 맞아요. 그 유난히 씨가 네일 케어를 항상 받으신다고 해요. 이게 손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근데 방송 전에 손톱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일숍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치. 해요. 그래서 회사에 네일케어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회사에서 네일숍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네. 아, 그래. 그래서 다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들어지게끔 맞아요.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홈쇼핑 볼 때마다 아니 쇼호스트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게 매번 다른 네일 컬러랑 저렇게 관리를 하실까 했는데 다 그 회사 내부에 샵이 있었군요. 아무튼 그 유난히 씨의 이 건의가 굉장히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 쇼호스트가 이렇게 물건을 보일 때는 거의 손을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보석이나 화장품이나 어떤 옷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손이 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터가지고 막 이렇게 거스름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좀 뭐 밑에 조금이라도 때가 좀 껴보인다 이러면은 사고 싶지 않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또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게 이 시청자들 혹은 뭐 예비 구매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 SNS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또 해주거든요. 또 이렇게 소비자와의 소통을 시작한 것도 역시 그 유난히 씨가 처음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억대 연봉까지 갔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유난히 씨는 저랑 이 홈쇼핑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난히 씨 스타일이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유난히 씨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조용조용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콜수가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계속해서 매진을 치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스타일리시한 모습 확인해주세요. 홈쇼핑을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중에서 꿀잼이 바로 방송사고인데
쇼 호스트계의 시조세이신 유난히 씨도 방송사고를 낸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방송을 했는데 방송사고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 이제 그릇을 생방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릇 하면은 깨지는 게 문제잖아요. 이가 나가고. 근데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그릇을 계속 소개를 하면서 막 던져보고 떨어뜨려보는 정말 안 깨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결국 그릇끼리 부딪히는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그릇이 깨져버려요. 아. 홈쇼핑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중에서 꿀잼이 바로 방송사고인데 쇼 호스트계의 시조세이신 유난히 씨도 방송사고를 낸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방송을 했는데 방송사고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 이제 그릇을 생방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릇 하면은 깨지는 게 문제잖아요. 이가 나가고. 근데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그릇을 계속 소개를 하면서 막 던져보고 떨어뜨려보는 정말 안 깨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결국 그릇끼리 부딪히는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그릇이 깨져버려요. 아, 단단하다. 절대 안 깨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방송 중에서 그릇이 깨지면 정말 당황스럽겠어요. 아무리 유난히 씨라고 해도 이거 넘기기가 조금 힘들 텐데요. 네. 네. 이때 유난히 씨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반지였는데요. 예전에 보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나 봐요. 아마 보석도 판매를 했었는지 그러면서 본인이 딱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죠. 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석도 커팅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것조차 다이아몬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그릇이 절대 안 깨지는데 너무 단단하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세상에 안 깨지는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적어도 유난히 씨의 그 재치, 애드립 거기에 반해서 이 그릇이 2,500세트가 싹 다 완판이 됐다는 거. 아, 그래요? 네네.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억대 연봉 받으실 만 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홈쇼핑 하면은 이게 방송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있어요? 고데기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머리가 말도 안 되게 옛날에 머리가 김무스 씨처럼 머리가 감정 앞을 느끼다기 전에 본인도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이게 화면이 전환이 됐는데 돌아왔는데 웃겨가지고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멘트가 그때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컬이 나오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쇼호스트는 뭐 사실 여성들이 많았잖아요. 네. 요즘엔 남성 쇼호스트의 활약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주부들 사이에서 홈쇼핑계의 엑소로 불리우는 남성 쇼호스트가 있다고요. 네. 네, 바로 이민웅 쇼호스트입니다. 네. 이분의 방송의 특징은요. 물건을 판다기보다는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시키는데 재미있게 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요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홈쇼핑 업계에서는요, 남성이 좀 열세라는 그런 선입견을 딛고 무려 1시간 만에 주방가구를 40억 원씩 판매하는 그런 대기록을 세웠어요. 유명하죠. 주방가전에 대해서 남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아주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내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 남자친구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봐요.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요. 네. 사람이든 장이든 깊고 진한 맛이 있어야 또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비슷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웃기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잘 들어보면요. 옷의 소재나 봉제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고요. 알고 보니까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기업에서는 남성복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끼를 주체 못해서 쇼호스트가 됐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패션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옷이 뭐가 어떻고 뭐가 좋고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약간 재밌고 예능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 보세요. 나플라플라플. 너무 재밌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재밌어서 웃겨서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빠져드는. 친근하게. 네. 그런데 아무리 옷을 잘 안다고 해도 남자다 보니까 여성복을 파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즈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복이 아니라 여성 속옷을 가장 많이 판 남자 쇼호스트가 바로 이민욱 씨입니다. 속옷을? 네. 3개월 만에 무려 1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진짜? 홈쇼핑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여성 속옷을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좀 민망하거든요. 채널 빨리 돌리게 되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착용감 이런 거를 네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 설명하셨지. 그러니까 뭐 여성 쇼호스트들은 그 주부님 눈높이에서 맞춰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민웅 씨는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호응이 엄청난 거예요. 주부님들이 또 엄청나게 호응을 주는 겁니다.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가 이런 걸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호응을 얻으면서 결국 중형차 한 대에 정말 육박하는 그런 월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뭐 이민웅 씨는 저하고도 또 친분이 있는 동생이거든요. 있겠죠. 예. 이 친구의 특징은 예. 뭐 지가 웃기면 웃기도 하고 뭐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싶으면 춤도 추고 뭐 무슨 장기자랑 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으로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훔쳤죠. 그래서 처음에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아, 저 쇼호스트입니다. 그러면 아, 호스트? 그러니까 밤에 어디 업소에서 일하는 남자처럼 사람들이 오해해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 아이고. 생긴 것도 워낙 이제 꽃미남처럼 잘생겨서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런 독특한 진행 방식으로 또 위기 순간도 아주 잘 넘기고요. 여성 그 다른 쇼호스트나 게스트들을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는 재주를 갖고 있는 쇼호스트.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슈퍼주니어가 홈쇼핑에 나와서 패딩을 판매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맞아요.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슈퍼주니어를 홈쇼핑 완판돌로 만든 것도 이민욱 쇼호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슈퍼주니어가 정규 8집 타이틀곡 블랙슈트로 활동할 때 이제 공약으로 앨범 판매량이 20만 장을 넘으면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정말 앨범이 차트 상위권에 랭킹이 되더니 가뿐하게 20만 장을 넘어선 것이죠. 근데 바로 이민웅 쇼호스트가 이거 캐치를 합니다. 근데 마침 김희철 씨와 살짝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SNS에 이왕 할 거면 나랑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또 적극적이기도 하셨네요. 저는 이걸 생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선하다. 대단히 신선하다. 슈퍼주니어가 겨우 패딩을 파는 근데 너무너무 즐겁게 팔고 제 기억으로는 20분도 안 된 거기에서 완판을 해버려서 그다음부터는 뭐 신나게 놀고 떠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발상이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은 다른 쇼호스트들이 하지 않는 어떤 접근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개척자 같은 모습이 있어서 이민웅 씨를 좀 높은 점수로 줬어요. 네. 슈퍼주니어 멤버들 사실 뭐 김희철 씨나 신동 씨나 다 워낙 입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봤을 때 뭐 예능이야 홈쇼핑이야 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청률이 2%가 나왔어요. 근데 월요일 동시간대 대비해서 6배가량 높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슈퍼주니어가 노게런티로 출연을 했었다는 겁니다. 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야, 그걸 캐치해서 이민웅 씨가 연락해가지고 그거 정말 회사 입장에선 보너스 받았겠네. 복덩이죠. 복덩이. 복덩이네요. 자, 여성 속옷부터 겨울 패딩까지 줄줄이 억대 매출을 자랑하는 이민웅 쇼호스트가 팔지 못하는 품목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이제 과일하고 생선인데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과일은 이 씨알이 굵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민웅 쇼호스트가 여성 쇼호스트보다 훨씬 더 이제 체격이 크잖아요. 이거 들었을 때 과일이 작아 보이는구나. 마찬가지로 갈치도 딱 들었을 때 굵직굵직해 보여야지 살이 많아 보여야 되는데 허리띠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민웅 씨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과일이나 이런 생선 판매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민웅 쇼호스트가 가장 꺼리는 제품이 바로 고등어라고 합니다. 고등어의 싱싱함은 바로 이 고등어의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눈을 이제 보여주면서 신선함을 보는데 이게 고등어를 들다가 잘못 들어서 고등어의 눈을 찔렀다고 해요. 그래서 피가 나서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서 고등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